Hi everybody, hey Evernators, and welcome back to the brand new video. Today we're gonna be checking out part 2 to Kim Taehyung, BTS's Genius. Happy birthday, Kim Taehyung. Okay, I'm expecting some great clips showing the brilliance of his mind. I think this video is gonna be pretty good, but before we jump in, don't forget to follow me on Instagram, and if you want to see my exclusive reactions to BTS run episodes, BTS Bon Voyage, BTS special stages, make sure check out my Patreon. The link is down in the description. Oh, transfer Coke from one bottle to another. Yes, I remember watching this episode. Okay. All right, now look at this. Honestly, I would never think about doing that. He's like, he's not only smart, right? He's very creative with his mind. He can think of new ways of doing mundane things, I guess, or just well, in this case, it wasn't a mundane thing, but just challenges that you think you would approach in one way, and he does it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more efficiently. That's what's so interesting. You're my bread. I miss you even more today. Of course he's not afraid of the zombies. Why would he be? 가장 중요한 건 혈액형. 이게 힌트야. 내가 보기에 이거 어디 있었어, 태영? 이거요? 여기 있었어요. Oh, I'm sorry. Excuse me. 어, 잠시만. 딸. 아, 근데 이게 이종이 이렇게 커진 거네. 야, 우리 안 오는데? 여기 있다. 야, 진짜 아무도 안 오는데? 잠깐만, 야, 이거 뭐냐 이거? You're doing some kind of escape room, right? 태영이. 야, 태영이 어떡하냐? 아니, 찍고 싶은데 생각 없나? 야, 근데 저긴 되게 비교적 조용하게 플레이하네. 야, 얘 막 카메라 끄고 있어. 카메라를 왜 돌려? 아, 일부러 그러네, 김태형 이거. 아, 그래, 카메라 빛 때문에. 아, 얘는 반칙 쓰는데요? 나 카메라 안 보여, 근데. 이걸로 팔. 야, 엠. 야, 김태형 여기서 카메라 한 번만 더 뒤지면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아, 이거 진짜 반칙이야. 아, 진짜 또 이러네. 반칙 갔어? 아, 진짜 카메라를 불을 켜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해요. 이거 일로 자꾸 불 켜고 있어요. 이거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바로 대답해야 돼. 바로 대답 못하면 탈락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이 뭐예요? 김치가 맛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김치가 맛있어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김치가 야, 그럼 네가 찾아와봐. 인정할게, 그러면. 오케이. 원래 그런 게임 그런 거야. 나 아들 나면 김치가 맛있어요. 없네, 김치가. 성이 김, 이름이 치가 맛있어요. 우리 비군이 정말 좋아하는 음료수 어디 있어요? 우리 발로 변환 작전 하란 말이야. 그렇지, 섹시하다. 어, 귀엽다. 섹시하다. 야, 근데 조심해라. 가자. 점점점. 오예, 오케이, 좋아. 점점점. 좋아. 점점점. 몸통.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고요. 꼬리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목이라고. 꼬리뼈가 있어, 닭한테? 야, 태영아! 닭한테 꼬리 없냐? 있죠. 그지? 닭꼬리 있지 않나?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있어요. 공작 쓰는 꼬리가 있잖아요. 같은 형제야? 사촌일걸요? 아, 그래? 여러분, 너무 귀여운 닭을 봤습니다. 귀엽지? 하얀 닭. 안녕, 닭아. 정말. 한 6억 미 찍네요. 얘가 오를 때. 한 5억 솔? Yeah, having perfect pitch is pretty handy when you work with music as a musician.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된과 동시에 마니또 미션은 시작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6등과 7등에게 벌칙을 줄 걸 하나씩. 아 형아 왜? 너는 연기를 너무 못해. 아니, 시작도 안 했잖아. 그런 식으로 페이크를 쓰라고 하냐. 와 진짜 너 눈에 뻔하게 보이네. 벌칙 추천 받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우리 시작! 우리가 맞춰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 라면. 네. 정답. 자 빨리 가. 정답. 단무지. 땡. 정답 김치. 정답. 오 야. Alright. 쉽습니다. 정답 스테이크. Nice. Fortnite. 5. 이거 알았다고? 정답! 고구마! 정답! Wait, how? Wait, what did it say right here? 이거 알았다고? 정답! 고구마! 정답! 왜 고구마야? 고민보다고! Go! 자, 그래 인정. 자, 진영! 형, 똑똑했죠? I didn't get it. How is that sweet potato? 뭐야 그게? 정답 돼지고기. 땡. 정답 곱창. 땡. Pork belly. 땡.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아! Pork belly. 순대. 정답. 와 대박이다. What is 순대? 보통 난 나처럼 어려운 걸 낼 줄 알았어요. 나도 나 되게 어려웠어. Did I get it right? 티나게 하면 되게 티나게 안 하면 나는 이거는 진짜 들킨 거였어가지고 난 멤버들 다 홀렸어요 그냥. 나는 진영이었어요. 그리고 진영한테 똑똑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였어요. 형 똑똑했죠? 똑똑했어. 와 진짜 어렵다. 와 대박이다. 아니 태형이가 옛날 스파이더로고 약간 이런 거 잘해. 아 저는 정국이랑 정국 아싸 보타이 산타모자 딸기꽃 겉티슈 정국 나무 카메라 잭이랍 오케이 보인다 석진 나무 네이클로버 카메라 고양이 안경 고양이 어딨어 고양이가 망원경 샌드 비 어? 카메라 칠판 안경 네이클로버 나무 고양이 전등 칠판 있어요? 오 칠판 있네. Yeah, blackboard, right. 1732년. I didn't see it at first. Only when he said it. 컴퓨터 아니에요? 에이. 아 배트맨 모차르트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X예요. 모차르트는 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배트맨 형님은 아니세요. 아, 그렇지. X 나와요. X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지. 바흐의 정확한 발음은 바흐가 음악이 하고 있다. 바흐가 웃으면 파. 오케이. 번호가 안 적혀 있네. 10분 남았다고? 아, 아직 하나도 못 찾았는데? 찾았어? 엄청 있는 거야? 어, 기다려봐. 바꿔 찍어봐. 일단 그 현미 녹차 한번 바꿔요. 5번. 봐봐, 맞네. 왜? 정규현이. 이걸 스티커를 떼니까 M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MG 새마을 공고에서 M 첫 글자니까 M. 여기 5번이에요. 다음 주에 파랑마을에 이사갈 부동산 계약서를 RM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견했어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찾았어요. 이게 힌트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파랑마을.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걸 이렇게 이사가려고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오케이. 특별시 파랑마을. 오케이. 봤어! 야! 이상이다! 자동차 정비소!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사! 어? 잠깐만, 어디서 그런 힌트를 찾으셨는데? 야야아야야야 밤에 이야기하자. 이 상황 같은 상황에서는 바보 같은 짓을 팀원한테 적 팀한테 한번 해야 됩니다. 형 호석이 형. 왜? 과자 가게에서 찾은 건데 이거랑 그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과자 가게 누구야? 어? 너잖아. 나구나. Man, this is pretty amazing. He's. 아 여기 다. I don't know what challenge he's trying to do, but like he's making this game his game. He's totally in control of everything. He's tricking everyone. 이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와 대박! 내가 말했잖아. 와 나 이거요. 왜 이거 뭐? 마네킹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고 딱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여기 건가 보다 하고 다시. 아 그리고 이게 태형이랑 잘한 거 같아. 수학이랑 지갑 강하게 잘했어. 태형이 형이 진짜 천재인가 봐요. 일단 좀 다음에 쿨. 제목 그 무시라고 김태형. 오케이. 그 무시라고 석진아 무대하다 안무 한 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그 무시라고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쌰으쌰. 남준아 손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그 무시라고 너의 손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콩닥콩닥. 윤기야 다음 생엔 돌멩이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걱정 말거라. 그 무시라고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라. 다들 사골이야. 왜 얘만 좋아해? 호서가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죽음을 싫었고. 천녀일실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다오. 뿌잉 뿌잉. 와우. 마지막 의성어 보소. 지민아. 다이어트 때문에, 음이탈 때문에 무대 한번 실수한 거 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그 무시라고. 무시라고. 넌 무대에서 뭘 해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인 거에 변함없어. 와우. 정부가 예. 형들 놀리고 괴롭히고 더 괴롭히려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라. 그 무시라고. 막내는 애교가 많을수록 귀엽다. 지금은 귀엽지가 않다. 오구오구. 와우. 잘 쓴다요. 와요. 가장 시 같은 시였네. 이럴수록 맞. 시! 진! 매직삽 소셜미. 정답. 와!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아이돌인 줄 알고.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죠? 아 재밌네. 이렇게 참면 앞이 말살 아니야? 야 이거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안주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진돌라에 그렇죠. 씨! 불타오르네 용서해줄게. 남진 같은데? 불타오르네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와 진짜? 나이스. 진짜 몰랐어. 야, 이거 못 들었는데. 야, 띵띵띵. 자, 문제 들려주세요. 다들 청각 좋네. 찐! 세이밍! 세이밍! 그 설레려면 세이밍! 찌라고 안 하고 찐이라 했어요. Are you serious? 찐이라 했어요. 설레밀어줘 세이밍! 와! 야 이거 진짜 성공인데? 이거 왜 이래? 나 진짜 나는 다 똑같이 들려요 진짜. 아직도 저처럼 들려요. 정면으로 팍 치는 척하고 그다음에 싹 해서 팍 칩니다. 그러면 탄 싹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연습은 오! 내 코드 꽂았어 내가. 막는 거는 이렇게 막을 수 있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오, 1. 이렇게 말이죠. 몇 번이에요? 1번,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권입니다. 오, 좋아 이거. 거짓말 탐지기지 봐봐요. 뭐 심장 안 뛰면 되죠 뭐. 자, 이거 자, 질문을 지금 해 주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우리 데이트는 있어요? 예. 경희는 만화책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 진실 아니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아니요. 너 손 안 아팠지? 네. 어. 근데 아니야. 정답은 띵동 이러고 넘어가. 아, 그래요? 다음 질문 갈게요. 쉽게 가. 내 컷만 하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했잖아. 태형이가 은근히 잘해. 태형이가 잘해. 아, 있는데 없는 척은 더 잘하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척. 아, 난 태형이 잘해. 자, 또 스파이더 이런 거지. 네. 자, 됐습니다. 없는 멤버는 짜자잔 V군이었습니다. 모르고 봐야 돼요. 저 오늘 딱 뭐 낼지 지금 딱 짐작갔어요. 가위가위보. 오. 폭탄데? 자, 뽑으시네. 반갑습니다. 야, 저 지금 나 케이크 2개 먹었는데. 와, 씨. 아니야. 집어야 돼.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몇 개를 먹은 거야? 8개. 야, 안 먹었지, 안 먹. 에이, 야. 오야. 하나. 아니, 좋아하고 와세요. Right. 야, 이거 뭐야? That's how you do it. 야, 두 개만. 야, 비용! 야, 셰프한테 지금! 야, 나 언제 해봤어? 뭘 하든 화보냐? 야, VR 무슨 해? 와, 태형이 멋있다. 와, 끝난 거야, 태형이? 끝났어. 야, 됐어, 다음 사람. 자, 다음 누구야? 와, 야, 누구야? 태형. 나야? 태형, 렛츠고! 와, 진짜 독특하다. 야, 진짜 이거. 와, 진짜 다시 봤어요. 상상도 못했다. 야, 이건 녹여야지. 많이 해봤지, 너. 태형아, 한번 해봤어요. 태형아, 좀 멋있어. 내 등에 몇 개나 붙었냐? 보여주면 안 되냐? 8개. 8개나 붙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 야, 근데 너. Right. 이거 이렇게 싹 붙여야 된다. Sneaky V. 지문이 잡으러 갑시다. 너 앞에 가. 그래. 쟤를 어떻게 하지? 야, 여기 개 있는데. 지민이 어디 있어요? 너 지민이? 나 지민이에요. 너 아니지? 나 너 믿고 내 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I trust you. 아하. 고맙다. 넌 석진이 형이야? 나? 석진이 형이 나야. 아, 그래? 어. 아, 그래? 태형 씨가 붙여야 될 사람? 나네.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김태형. 와, 저런 탈락하고 김태형과. 솔직히 이거 형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태형이 도와준 거야? 계속 도와줬죠. 와가지고 계속 등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너무 짜증나게 계속해서. 자, 이제 태형아 고마워해라. 자, 이제 둘이 나눠 타요 하루씩. 태형아 고마워라. 반반 나누자. It would be so difficult to play against him in any type of game where you actually have to think, you know, and come up with a plan or something like that, and how you're gonna survive or complete the challenge. 자, 이제 이거 패스온미, 난 강해. 패스온미. I'm strong. Oh, dope. Nice. 제요. 이런 게 방탄 스타일 거짓말 웹툰 야, 왜 이걸로 표현하고 뭐냐. 오케이. Guys, this video was even more impressive than the first part. If you haven't seen the first part, go watch it. But like, is he even a human? You know, sometimes I just look at him and think, like, it seems like his brain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He sees the world differently, and that's why and how he comes up with these great ideas and creative solutions to problems. It's pretty amazing and certainly very, very inspiring. I loved this video. Hopefully you guys enjoyed it as well, and if you did, don't forget to leave a like, subscribe, and comment. I'll catch you all Evernators in my next video. As always, take care, keep listening to great music, and be just as creative as V, and love.